전복과 함께 다시 한번 볶아주고 인삼까지 가지런히 담아놓으면 각질의 풍미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영양 만점 한방전복 완성이요. 안녕하세요. 옮기면 되지. 시멘트. 각자의 일을 끝내고 도착한 또 다른 셰프들. 서둘러 손님들을 위한 테이블 세팅에 나서는데 열혈 팬더의 취지를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이 후원을 자처한 덕에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요리에 어울리는 주류와 각종 선물까지 제공할 수 있단다. 저희 모임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손님들께 선물할 수 있도록. 셰프들은 각자의 혼합을 끝낸 후 이곳에 와야 하기 때문에 이 식당의 문은 언제나 모든 셰프들이 모일 수 있는 밤 10시부터 열린다.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팻말이 설치되고 참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 한껏 기대에 부푼 모습들이다.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중식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습니다. 비싼 코스 요리를 호텔 수준의 코스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저 같은 먹고는 횡재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100명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아, 네. 제가 메뉴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열혈 팬도 100인과 함께하는 만찬은요. 첫 번째, 바게트와 새우 샐러드. 요리는 식으면 본연의 맛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리는 그때그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단다. 때문에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 처음에 손발이 맞지 않고 대량의 요리가 서투른 탓에 실수도 많이 있지만 2년이 흐른 지금은 각자 맡은 일을 척척 해낸다고. 많은 양의 요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생명을 터. 저 중식의 매력이 좋아요. 백인분을 한 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렇게 요리가 하나 둘씩 모습을 갖춰가고 마늘종 덮밥을 마지막으로 코스 요리 완성. 바게트 새우와 샐러드 같은 퓨전 요리부터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중국 가정식 요리의 디저트까지 중식 코스 요리가 한상 가득 준비됐다. 드디어 맛을 볼 차례. 요리가 등장하자마자 먼저 입에 넣고 보는 사람들. 한입 먹자마자 엄지가 척 하고 올라가는 건 물론 처음 보는 비주얼에 일단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해보는데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단다. 오, 계속 먹지만 말고 그 맛 좀 얘기해봐요. 네, 바게트 그 바삭한 맛과 샐러드의 그 부드러운 맛이 조화가 되게 좋네요. 샐러드랑 너무 맛있어요. 맛이 아주 끝내대요. 여기 안 오본 사람 모를게 아마 진짜 맛있대요. 새로운 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니 입이 쉴 틈이 없다나 뭐라나. 요리 하나가 등장할 때마다 쉴 새 없는 감탄사가 이어진다. 언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귀한 요리를 만나니 대접받는 기분까지 든다는데 야심한 밤에 이곳까지 찾아온 보람이 있단다. 다른 데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는데 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사 먹을 수도 없는 요리라서 굉장히 귀하고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저희가 뭐 입장료 정도도 내고 내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음식이 아니에요.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